다음은 창당 발기 취지문 채택권입니다. 이 채택권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미용 발기인으로부터 취지문 낭독을 경청하신 이후에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 취지문.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과 북한의 6.25 남침을 겪은 폐허 위에서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침략과 공작을 막아내며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을 건설한 위대한 나라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종북 좌익 세력들의 집요한 역사 왜곡과 이념 선동으로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가치 판단의 혼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공익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공권력은 실종되어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 넘치고 거짓과 조작된 의혹이 난무하며 인권이 유린되는 마녀사냥이 횡행하여 불신과 갈등이 만연해 있다.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치인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심지어 반헌법적 행태로 국민을 배신하고 있으며 사회의 중심을 잡고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론직필의 가치를 잃어버린 언론은 선동과 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고 권력에 부역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오직 국민들의 안녕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려던 대통령이 선동 음모에 의해 불법적으로 파면되는 정변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가 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정치인, 사법부 그리고 언론까지 반국가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의 존립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린 변란이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갖 적폐의 주역들과 썩은 언론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드라마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자들이 스스로 법이 되어 대한민국을 능멸한 이 황당한 드라마는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시위를 한 적이 없는 평범한 수백만의 국민들이 태극기 하나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피를 토하듯 눈물 쏟으며 법치와 정의를 바로세우라 외쳤지만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심지어 모욕당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는 정당이 없다. 부당하게 정권을 찬탈한 대통령이란 자가 공공연히 반헌법적 반국가적 언행을 해도 심지어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났어도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나서는 정치인이 부재하다. 현재 여당은 반역 집단 수준이라 할 정도로 반대한민국적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부정하였고 이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민생,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성이 없다. 현재의 야당은 거짓과 위선, 배신이 가득하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데 동조하였고 매국 행위에 끌려다니며 지지국민을 배신했고 국가를 지킬 의무를 저버렸다. 지금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너나 없이 모두 부패했고 적폐이자 청산 대상으로 전락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정성 있는 애국심과 진실, 그리고 혈세를 쓴 공복으로서 가져야 할 청렴함을 잃었다. 이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애국세력이 결집하여 오직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새로운 정당을 창립한다. 우리는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살릴 세력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뭉쳐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불의와 폭력을 몰아내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부국 강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의지를 구현할 것이다. 우리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울 것이며 과거 정권의 반국가 이적 행위와 비리를 재조사하여 법대로 처벌할 사명과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 보수의 기회주의, 무기력, 이기주의, 무책임, 부패와 야합을 타파하고 행동하는 구북 세력을 결집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부흥의 주체였던 애국 보수 우파 세력을 새롭게 중흥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바른 가치를 정립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에게 가르쳐 이어가게 하며 국가 정체성이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생각 실천이 곧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믿고 애국 국민들의 힘을 모아 거대한 물결로 만들어 대한민국 대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태어나 살아왔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조국이다.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민족의 비전을 실현할 것이다. 2017년 7월 8일 대한애국당 창당 준비위원 일동. 창당 발기 지지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어이가 없으시면 큰 박수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이가 없으므로 대한애국당, 약칭 애국당의 창당 발기 지지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